네,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축하 무대 마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파페라 가수 조정민 씨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조정민 씨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페라 가수 조정민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예,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골든벨 누가 우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로 You Raise Me Up 불러드렸고요. 두 번째 노래로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 넌 할 수 있어는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강산의 가수님이 불렀던 넌 할 수 있어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잘 알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있어.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은 보석 같아 마음이 있으니 가사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두려워마 어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문제 푸실 때 천천히 시간에 쫓기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아왔던 행복을 지금 조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 들한테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눌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박수!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눌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자, 우리 화면으로 다시 보시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감사합니다.
네, 파페라 가수 조정민 씨의 무대였고요. 두 번째 응원 무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변검 술사 구본진 씨를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진 무대 보여주셨던 우리 경검술사 구본진 씨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4번 우리 수린이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런 리액션들. 그리고 19번 민준이는 세상에 오늘 무슨 근심을 다 안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너무 굳어있고,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녹화됐던 모습들은 이제 경부일보 홈페이지에 평생 게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세라든지 표정들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그 좀 멋있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그 좀 바른 자세라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뭐 수린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감독관님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감독관님이 모범 학생 두 명을 뽑아서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덧붙여서 더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바른 자세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희들도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0 안전 골든벨 대구광역시 우리 청소년 퀴즈쇼 사회를 맡은 저는 전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송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많은 행사를 해주고 계시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대구광역시 좋은사회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대구 시내 관내 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안전 골든벨 우리 청소년 우리 퀴즈쇼는요, 우리 친구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비대면으로 함께 할 때는 150여 명에서 200명의 친구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우리 퀴즈쇼를 진행을 했지만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안전 골든벨은요, 뭐 1등과 2등 등수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 모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배우고 인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중간에 탈락을 하더라도 절대 카메라를 끄거나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 지키셔서 문제 끝까지 함께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안전 골든벨 대구광역시 청소년 퀴즈쇼 우리 친구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문제풀이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제 전문 출제위원회를 통해서 1800여 개의 문제가 우리 경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가 되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벌써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객관식과 주관식 방식의 총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문항의 문제풀이가 모두 다 끝이 난 이후에도 최종 우승자가 선별되지 않았을 때는 주관식 심화 문제를 통해서 최후의 1인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5명의 수상자들이 있는데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과 동상 2명을 뽑게 됩니다.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패는 추후에 학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답을 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선전이 없이 바로 이게 본선이고 결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답을 지금부터 작성을 한 후에 제가 정답판 들어주세요 하면 그때 정답판을 화면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답이 항상 화면 가운데 갈수록 착 내밀어 주셔야 돼요. 객관식은 당연히 번호로만 쓰시면 되고 주관식은 예쁜 글씨로 여러분 맞춤법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예쁜 글씨로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정답을 발표하잖아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정답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계속 저는 정답을 맞췄어요. 제 정답을 봐주세요 하면서 계속 정답판을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정답판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야지 정답이 맞는지 틀렸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확인하시는
감독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답들을 다 확인한 후에 저희들에게 사인을 주면 그때서야 제가 정답판 내려주세요 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정답을 맞춘 친구는 들고 있어야 되고, 혹시나 이 사이에 정답판을 내리거나 정답을 지우게 되면은 가차없이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연습을 한번 하고 갈 테니까 심플하게 연습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로.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예인 한 명이나 한 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다 돼요. 아시겠죠?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 한 팀 또는 한 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을 들었으면 정답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답판을 화면 가운데 쭉 내밀어 주셔야 돼요.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윤찬이 저런 식으로 현재 지금 정답판 들어주세요 했는데도 들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연습부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 세븐틴, 기리보이, BTS, 임창정, 아이유, 방탄소년단, NCT, 블랙핑크. 자, 대한민국은 다수결의 원칙을 어떻게 보면 존중을 하죠. 정답 발표해드리면 맞춘 친구들은 정답만 들고 있으세요. 틀린 친구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가장 많아요, 민서 씨? 네, 정답은 BTS입니다. 자, 정답은 BTS, 방탄소년단. 맞춘 친구들은 들고 있으세요.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답판을 내렸던 친구들도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을 맞췄는데도 방금 정답판을 내리게 되잖아요. 정답을 지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인가요? 맞춘 친구들은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한 후에 제가 정답판 내려주세요 할 거예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 들고 계셔야 돼요. 한두 번 정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인지를 해드리겠지만, 이 실수로 인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수 때문에 탈락되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절대 요 실수들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탈락이 되잖아요. 네. 그죠? 정답을 미리 내리거나 지우게 되면 탈락.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게 돼도 탈락. 화면에서 얼굴이 사라지게 돼도 탈락. 예, 그죠? 접속이 1분 이상 끊기게 돼도 탈락. 그러니까 계속 접속을 잘 유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죠? 끝나는 그 시점까지 잘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문화상품권 2만 원 드리고, 그리고 저기에 덧붙여서 우리 친구들 너무 갑갑한 집에서 있다가 가끔씩, 그죠? 코로나가 약간 좀 더 잠잠해지면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수피아 미술관에 여러분은 친군 안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VIP 초대권 두 장까지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모범 학생 두 명 뽑습니다. 정답이 틀리든 틀리지 않든 계속해서 정답판을 들고 내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친구, 감독관님이 뽑아서 당연히 문화상품권도 드리고요. 또 뭐가 있지? 너무 많은데. 아, 맞다. 탈락되더라도 네. 한 번에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네. 한 번에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요. 1부는 패자부활전까지가 1부예요. 1부. 그리고 나서 패자부활전 이후의 문제, 2부에 가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대상 한 명, 금상 한 명, 은상 한 명, 동상 두 명, 총 다섯 명의 친구에게는 상장, 트로피, 장학금까지 전달을 해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기 앞서서 네.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서식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선서 하면 오른손 들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선서 하면서 오른손 들어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선서문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20 안전 골든벨 대구광역시 청소년 퀴즈쇼 참가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다 같이 소리 질러! 더큰 목소리 소리 질러! 좋았어. 이제 힘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민서 씨가 아리따운 목소리로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옆쪽에서 네. 코로나 안전수칙에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한 후에 여러분들이 누가 탈락이 되는지 누가 정답을 잘못 썼는지를 우리 감독관님과 함께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해자는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양손 앞으로 한번 모아보세요. 양손 모아서 그죠? 오랜만에 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위에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화이팅! 시작! 안 들려 안 들려. 다시 한번 더 화이팅! 시작! 화이팅!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0 안전 골드베 대구광역시 청소년 퀴즈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씨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을 끈다, 2번 사람을 구조한다, 3번 안전교육을 한다, 4번 방화범을 잡는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아닌 거, 이 정도 뭐 중학생이라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바로 이제 카운트 들어갑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 들 때는 항상 정답이 화면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고비입니다. 정답 발표를 해드리면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계속 정답판을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면 돼요. 그죠? 맞춘 친구는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판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춘 친구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맞춘 친구도 들고 있으세요. 들고 있으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탈락이 되면 검은색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블랙아웃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점수 오늘 문제풀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틀렸다 하더라도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저희들 한 번에 패자부활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틀렸던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문제를 계속 같이 함께 푸세요. 정답판 들었다 내리면서 같이 문제풀이를 해주시면은 우리 감독관님이 예쁘게 보시고 문화상품권 드릴 수 있으니까, 모범학생성으로 어떻게 보면 뽑힐 수 있으니까 틀렸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계속 문제풀이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교통경찰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고 차량 견인, 2번 교통사고 예방 활동, 3번 도로 교통 정리, 4번 교통법규 위반 감시. 자, 이번 교통경찰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항상 화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예쁘게 잘 들어주세요. 통역이 얼굴이 중요하지 않아. 정답이 중요해. 자, 정답이 항상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얼굴 위주가 아니야. 정답 위주니까. 정답 맞춘 친구들은 계속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만 내리시면 돼요. 실수하지 말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되겠습니다. 정답 맞춘 친구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동력이 그대로 불 들어왔고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꺼질지 안 꺼질지 잘은 모르겠어요.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36번 채영이 경고 하나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채영이 위험했습니다. 경고 하나.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혹시나 정답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화면이 꺼졌다 하는 것은 그죠? 분명히 본인이 정답판에 살짝이라도 움찔하면서 내렸다 들려서 올린 경우에는 바로 탈락입니다. 실수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합선, 2번 누전, 3번 과부하, 4번 불장난. 자,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 아마 이제 겨울이라서 이런 전기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소방서 관련된 문제들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적는 것도 우리 친구들 다음 모습이니까 편안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발표해 드립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맞춘 친구들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벌써 세 문제 풀었는데 중간중간 이제 블랙아웃 되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그죠? 우리 1부에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패자부활전 전까지 문제로는 절대 순위를 가리지 않아요. 패자부활전 이후의 문제로 순위를 가리니까 1부는 아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패자 부활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실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틀렸던 친구들도 계속해서 정답판 들었다 내렸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셀 때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즉시 환풍기로 환기시킨다. 2번 즉시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근다. 3번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절대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4번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빗자루로 쓸어내야 한다. 자 중학생 정도 되면은 가끔씩 엄마를 도와서 부엌에 들어갈 일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스가 셀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이런 답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을 제외하고는 싹 다 있어요. 1, 3, 4번이 쭉 나눠져 있는 가운데 2번까지도 있어요. 지훈이 2번까지 있어. 1, 2, 3, 4번 다 있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고민을 맡고 있는 우리 청소년 퀴즈쇼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되겠습니다. 1번. 와, 탈락자가 대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스가 셀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닌 것. 즉시 환풍기로 환기를 시킨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환풍기 자체가 전기로 작동이 되잖아요. 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전기를 가동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큰 불로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또 LPG나 LNG는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죠? 창문을 열고 빗자루로 쓸듯이 쫙 환기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를 풀고 벌써 3분의 1 이상이 탈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탈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왠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번까지만 풀게요. 10번까지. 10번 문제까지만 풀고 패자 부활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까지. 일단 10번 문제까지 잘 한번 버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진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에 지금 화면을 끈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화면은 절대 끄지 마시고 절대 접속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나갑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손은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바른 자세로 걷는다. 3번,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보폭을 줄여서 걷는다. 4번, 심한 빙판길에서는 한 발씩 떼면서 걸어야 한다. 자, 우리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세에 알맞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41번, 우리 화원중학교 성윤이 어디 갔습니까? 화면을 끈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탈락되었다고 해서 화면을 끄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계속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화면을 켜두시는 전제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켜두셔야 돼. 끝까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자, 이제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맞춘 친구들 계속 정답판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3명의 친구들 탈락되네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아, 이제 광속도로 광탈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틀렸다 하더라도 화면 끄지 마시고요. 계속 화면 켜둔 상태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답판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만 풀고 패자 부활전 간다고 했어요. 이제 다섯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기름이 있는 프라이팬에 불이 났을 때 대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스레인지에 점화 스위치만 끄면 된다. 2번, 뚜껑을 닫아서 공기를 차단한다. 3번, 산소 소화기를 사용한다. 4번, 물을 부어서 불을 끈다. 자, 오늘 주방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기름이 있는 프라이팬에 불이 났어요.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알맞는 방법, 대처 방법은 알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레인지에 점화 스위치만 끄면 된다. 우리 뚜껑을 닫아서 공기를 차단한다. 산소 소화기를 사용한다. 물을 부어서 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하 자, 우리 호영이를 제외하고 모든 친구들은 2번을 선택을 했어요. 왠지 호영이 불길한 예운, 어떻게 보면 기운들이 좀 약간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호영이 안타깝게 땡 탈락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야,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패자 부활전까지는 괜찮아. 다음 문제 풀었는데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다 탈락되고 다섯 명 남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상들을 받는 게 아니에요. 2부로 넘어가서 순위를 뽑는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7번 문제 나갑니다. 감전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전기 설비를 많이 하는 공사장. 2번,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 3번,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4번, 높은 전류로 가동되는 놀이 시설. 자, 감전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바로 발표해드립니다. 정답은요? 네, 물을 통해서 전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전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전원 다 맞춰주셨네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이제 잠깐만. 왜 그랬어? 32번, 30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 우리 봅시다. 30번하고 우리 동현이하고 그죠? 은찬이하고. 아, 어떻게 하면 좋아? 바로 정답을 내려버렸어.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현이하고 은찬이. 우리 패자 발전 있으니까 그리고 실력이 있으니까 살아나면 계속 쭉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아있는 두 문제 더 풀고 세 문제 더 풀고 나서 바로 패자 발전 이어갑니다. 다음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과학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확인한다. 2번 실험 종류에 따라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번 선생님의 허락 없이 시약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보지 않는다. 4번 내용물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시험관 입구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자, 시간 다 읽어보셨죠? 그죠? 시간 5초 드리면 되겠죠.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바로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었습니다. 정답. 정답판 내리지 마시고 들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덟 문제 풀어봤고 두 문제 후에는 패자 발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르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아주 아주 좋아하는 주관식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주관식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불조심 강조의 달은 몇 월 달일까요? 자, 불조심 강조의 달. 자, 몇 월인지 주관식으로 묻고 있는데 힌트를 좀 드릴 것 같으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1월 아니면 2월 아니면 3월 아니면 4월, 5월, 6, 7, 8, 9, 10, 11, 12 중에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아니야. 아시겠죠? 만약에 뭐 1월에서 3월까지 이런 게 아니고 딱 한 달, 한 달입니다. 한 달. 불조심 강조의 달 몇 월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봅시다. 아, 답들이 여기서 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10월도 있고 11월도 있고 9월, 5월. 야, 답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 친구 이제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불조심 강조의 달 몇 월인가요? 네, 불조심 강조의 달은 11월입니다.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등산객이 많고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지는 그 시점, 바로 11월, 우리 불조심 강조의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아, 주관식 문제에서도 꽤 많은 친구들이 탈락되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원은 14명 정도가 생존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이제 1부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요 문제 다음부터는 바로 패자 발전 갑니다. 우리 탈락된 친구들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0번 주관식 문제로 한 문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나갑니다. 과체류에 많이 있는 영양소이며 장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은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자, 과체류에 많이 있는 영양소, 장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은 이 영양소. 아, 참고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점심 식사 때 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운동이 아주 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부가 끝나서는 여러분들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하하하하하하. 비타민, 단백질, 식이섬유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답이 이 중에 답이 있어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식이섬유입니다. 자, 정답은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식이섬유. 아,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10문제 풀었는데 생존 인원이 아우 딱 11명이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 잘하고 있는 친구들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1번 우리 준서 생존 축하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준서 기분 좋게. 그렇지. 3번 우리 은서, 은서도 생존. 4번 우리 아진이 생존. 8번 우리 서진이 생존. 9번 민정이 생존. 그리고 11번 지우 생존. 그리고 14번 영원히, 21번 나연이, 그리고 37번 원진이, 40번 순영이, 그리고 44번 윤정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뒤쪽에 2부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벌써 이 11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화면이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환한 불빛을 드리기 위해서 패자 부활전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패자 부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지르는 만큼 쉬운 문제로 드립니다. 다 같이 소리 질러! 허영이 좋았어. 허영이, 33번 허영이. 특별 힌트를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패자부활전 갑니다. 패자부활전은요,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50대 50, O 아니면 X 문제로 갑니다. OX 문제로 가요. 쉽게 갑니다. 문제풀이 하셔 약간 좀 애매할 때는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극적인 힌트까지 드리니까 듣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11명의 친구들도 아, 나의 컨디션은 현재 이 정도예요 하면서 같이 OX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 풀어주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패자부활전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2부로 가서 대상을 받든지 금상을 받든지 은상을 받든지 동상을 받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집중을 해주시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패자부활전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죠. 패자 부활전의 문제 나갑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O,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X 되겠습니다. 아, 약간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힌트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문제 어디 갔지? 저는 참고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X인 거예요. 그죠? 자, 마스크를 끼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않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 마스크를 끼더라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해야 돼 하면 그죠? X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X, 그렇지. X를 해야 된다고. 자, 극적인 힌트를 드렸고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자, 봅시다. 봅시다. 그죠? 틀린 친구들 없겠지. 자, 정답 발표하고 나서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X. 내리면 안 된다고, 내리면 안 된다고. 들고 있어야 된다고, 들고 있어야 된다고, 들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역시 중학생 정도 되니까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군요. 정답은 X. 그래서 전원 생존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살아났어. 오케이. 자, 이제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2부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총 5명의 수상자를 뽑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2부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혹시나 긴장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쉬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시간 5분 드릴게요. 화면 절대 끄지 마시고 켜둔 상태에서 화장실 다녀오시는데 5분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본격적인 문제풀이 갑니다.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가 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1번, 차를 피하기 위해 빨리 뛰어간다. 2번, 우선 멈춘 후 벽 쪽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 3번,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 4번, 차를 보며 계속 걸어간다. 자, 좁은 골목길에서 차가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 들었으면 정답 화면 가운데 잘 나올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정답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는 거야. 맞추면 무조건 들고 있는 거야. 자, 2번 우리 친구 정답판을 제대로 들어주세요. 그렇지, 정답이 항상 화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내리면 안 돼. 아, 어떡하면 좋아. 13번 은서 정답 맞췄는데 바로 실수를 하는구나.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아, 보세요.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고 한데도 안타깝게 은서 어떻게 공부했는 게 아까워서. 하지만 우리 탈락됐다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정답 같이 들고 맞추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범 학생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2번,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3번, 복도와 계단에서는 좌측 통행을 한다. 4번, 계단은 한 칸씩 내려가야 한다. 자, 저희들이 현재 문제 내고 있는 것이 1800여 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중에서 수준을 중학교로 높였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한 중결승전 문제의 난이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 잘 들어주시고요. 정답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 내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복도나 계단에서는 좌측 통행이 아닌 우측 통행을 해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내리지 마시고 맞춘 친구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은서는 봐라. 방금 틀렸지만 정답도 들었다가 내리는 타이밍이 좀 더 빠르잖아요. 그죠? 이런 실수를 하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문제 나갑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올바른 행동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멈춘다, 엎드린다, 구른다. 2번, 엎드린다, 구른다, 멈춘다. 3번, 구른다, 멈춘다, 엎드린다. 4번, 멈춘다, 구른다, 엎드린다. 몸으로 직접 해보면 아주 편할 텐데 그만큼의 시간은 없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올바른 행동 묻고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해드리면요. 맞춘 네. 친구들은 계속해서 정답을 들고 계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멈춘다, 엎드린다, 구른다가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 서서히 검은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탈락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집중에 집중을 해주셔야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이어지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높은 산에 의한 사각, 2번 교통 표지판에 의한 사각, 3번 주정차 차량에 의한 사각, 4번 건물이나 담에 의한 사각. 자, 여기서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애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장애물로 인해서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곳을 사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자전거를 탈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답의 봅시다. 20번. 20번 민주는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다. 숫자가 애매해요. 1번 오케이 아시겠죠? 1번. 그리고 민주 다시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쓰면 탈락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정답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높은 산에 의한 사각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탈락자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는 글씨가 애매했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살아남았고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자, 벌써 꽤 많은 탈락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3분의 1가량, 4분의 1가량은 탈락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 나갑니다. 전기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2번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번 불량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 4번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 뽑을 때에는 안전하게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자, 전기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잘 보일 수 있도록 항상 가운데에다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정답 이제 발표해 드릴 테니까요. 맞춘 친구들은 계속 들고 계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불량 전기기구는 남녀노소 다 사용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한 친구 탈락되고 두 친구 탈락되고 접속이 끊긴 친구들이 있는데 계속 정답판 들고 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자, 봅시다. 맞죠?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절대 탈락됐다고 해서 그죠? 화가 막 치밀어서 화면을 끈다든지 접속을 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접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약품의 잘못된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1번, 손에 닿은 약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다. 2번, 알약은 4계절 내내 상온에 보관한다. 3번, 안약은 사용 후에 알코올을 묻힌 면봉으로 입구를 닦아준다. 4번, 알약은 가루약보다 유효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약품의 잘못된 보관법을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안타깝지만 12번 은찬이 탈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이 너무 정답판을 늦게 들었어요. 늦게. 그렇죠. 예, 정답판을 들 때는 같은 속도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다른 친구도 다 들고 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은찬이. 자,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가루약은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훨씬 짧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정답은 4번. 여기서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변곡점이 되고 말았던 이 문제.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 탈락되고 있어요. 24번도 수린이 틀렸으면 내려면 되는데. 자, 끝까지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현재 이제 생존하고 있는 친구 4번, 8번, 9번, 11번, 14번, 그리고 21번, 23번, 25번, 30번, 31번, 34번, 40번, 43번, 44번 친구, 이렇게 해서 14명의 친구가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명이야. 5명의 친구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곧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 풀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객관식 문제입니다. 산업 현장의 4대 필수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전보건교육 실시. 2번, 보호구 지급 및 착용. 3번,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4번, 행동지침 부착. 자, 산업 현장의 4대 안전 수칙이 아닌 거, 필수 안전 수칙이 아닌 거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제때제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돼. 자,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이 1번과 4번으로 나뉜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제 또 두 친구 탈락되고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이제 생존 인원은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집중만 조금만 하면 이제 순위권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틀렸던 친구들도 같이 문제 풀면서 함께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네, 이번 문제도 객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못 보관하여 오염된 이것을 사용하면 각막 궤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심할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누, 2번 식염수, 3번 마스카라, 4번 미용팩. 자, 이제 18번 문제로 왔고 제가 봤을 때 하는 25번 안에 확실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이제 남아있는 12명의 답은 현재 한결같이 똑같이 2번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맞춰주셨어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첫 번째 주관식 문제로 한번 넘어갑니다. 주관식은 모두 다 알아볼 수 있는 예쁜 글씨로 제발 예쁜 글씨로 써주셔야 돼요. 못 알아보면 애매한 글씨는 다 오답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예쁜 글씨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자 2부 첫 번째 주관식 문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응급처치 시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응급처치에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처치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응급처치자가 환자에게 무슨 동의를 얻은 것인가요? 자, 응급처치 시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응급처치를 위해서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자가 환자에게 어떤 동의를 얻고 처치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 것 같으면 세 글자 땡땡땡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땡땡땡 그죠? 땡땡땡 적어주시면 돼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확실히 좀 나뉘고 있습니다. 자, 글씨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암묵적, 사전적, 묵시적, 처치자 자, 일단 이 중에 답이 있어요.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네, 정답은 묵시적 동의입니다. 자, 묵시적 동의가 되겠습니다. 아, 암묵적으로 좀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겠지만 암묵적과 묵시적인 것은 약간 사전적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정답은 묵시적 동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 생존하고 있는 인원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단 7명밖에 없습니다. 2명만 더 탈락이 되게 된다면 나는 순위권 안에 들고 수상권 내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더 이어서 주관식 문제로 풀어볼게요.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문제도 주관식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소독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주관식 문제 한 문제 더 나왔죠, 그죠? 자, 전염병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소독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활동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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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정답은요? 네, 정답은 모두가 맞추셨습니다. 방역 맞습니다. 맞춰주셨어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역시 공부를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시면서 계속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공연 관람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전이 되면 신속히 짐을 챙겨 대피한다. 2번 대피 지시가 내려지면 유도 등을 따라 대피한다. 3번 화재 발생 시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4번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려들면 위험하므로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한다. 자, 공연 관람 중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보기 고르시면 됩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해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우리 40번 우리 준영이 같은 경우는 갸우뚱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맞췄어요. 그죠? 대단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네, 이번 문제도 객관식 문제입니다. 사탕을 먹을 때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탕은 천천히 녹여 먹는다. 2번 사탕을 먹으면서 뛰지 않는다. 3번 사탕이 목에 걸리면 일단 기침을 크게 한다. 4번 사탕이 목에 걸리면 등을 두드리며 쓸어내린다.
자, 사탕을 먹을 때 주의사항 중 틀린 것 고르시면 돼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만 들어주세요. 자, 답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번과 3번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정답은요? 네, 등을 두드리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아, 안타깝게 30번 은찬이 잘해줬는데요. 탈락이 되고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 6명의 친구들이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6명의 친구 중에서 대상 한 명, 그리고 금상 한 명, 은상 한 명, 동상 두 명, 총 5명의 친구들에게 장학금과 트로피 그리고 상장까지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6명의 친구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검승부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저 공부했던 거 모두 그걸 쫙 끌어올려서 집중적으로 문제 풀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명의 생존자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6명의 생존자, 그 첫 번째 우리 친구는 8번 우리 서진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잘하고 있으니까 서진이 오케이. 다음은 9번 동변중학교 민정이 생존. 그리고 11번 동변중학교 우리 11번에 있는 신지유. 지유 친구 생존. 그리고 나서 14번입니다. 14번 우리 동평중학교 영은이 생존. 영은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영은이 생존하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21번 우리 나연 학생 또 생존하고 있죠. 영신중학교 구나연. 마지막으로 40번 화원중학교 박순형. 자, 이 6명 중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을 해주시면서 문제풀이 이어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전문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병원에서 받아 약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진료 영수증, 2번 처방전, 3번 신용카드 전표, 4번 의사 소견서.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그죠? 이쯤 되면 답이 항상 한결 같습니다. 모두 치고 2번 적어주셔야 돼요.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 많이 한 것 같기 때문에 다음 문제부터는 주관식으로만 쭉 가겠습니다. 주관식으로만 쫙 달릴 거니까 예쁜 글씨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왕복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 표시로 도로의 중앙에 선 대신 대를 만들어 놓아 반대편 차선 침범을 방지하는 시설은 무엇일까요? 자, 약자인데요. 쭉 풀어서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왕복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서 경계 표시로 도로의 중앙에 선 대신 대를 만들어 놓아 우리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만 들어주세요. 아, 여기서 좀 나눠지는데요. 중앙미 방지봉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 중앙분리대입니다. 자, 중분대, 중앙분리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친구들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4명의 친구 정답을 맞춰주셨고 2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밑에다가 세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총 5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현재 우리 생존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들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들고 있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현재 8번, 11번, 21번 그리고 40번 친구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최소 못하더라도 동상은 어떻게 보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두 친구가 있죠. 민정이와 영은이가 있는데 방금 문제가 틀렸잖아요. 마지막 동상이 두 명이기 때문에 한 장이 더 남았어요. 동상을 향해서 문제풀이 두 친구는 계속해야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금, 은, 동, 그죠? 대상까지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계속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시겠어요? 이해되었다. 이해되었다. 그죠?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문제풀이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이번 문제도 주관식 문제입니다. 강한 햇볕에 장기간 노출이 되어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체액과 전해질이 땀으로 과다하게 배출되어 발생하는 병은 무엇일까요? 자, 한 문제 한 문제가 아주 소중한 상황들입니다. 자, 시간 5초를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사병 아니면 열사병 정답 발표를 해드립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일사병입니다. 자, 정답은 일사병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 그대로 들고 계시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민정이랑 영은이는 정답판 내리셔도 돼요. 정답판 내리시면 되고 순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하고 나연이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나연이 순서를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나연이랑 우리 11번 지휘랑 순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계속 화면을 띄워놓으셔야 돼요. 여섯 명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섯 명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여섯 명.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현재 8번 서진이와 그리고 21번 나연이 있죠. 나연이는 1등을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금상을 향해서 문제풀이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두 명의 친구 있습니다. 지유랑 우리 동혁이었나요? 그죠? 어디겠습니까? 순영. 아, 순영이. 자, 봅시다. 아, 순영이. 네. 지유랑 순영이는 은상과 동상을 향해서 문제풀이, 그리고 민영이랑 영은이는 나머지 동상을 향해서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엄청 헷갈리겠지만 아저씨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계속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풀이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이번 문제도 주관식 문제입니다. 순간적인 혈액순환의 감퇴로 인해 몸의 전 기능이 부진하여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의식이 없어지기도 하는 이 증상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 나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도 답이 쫙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게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난 상황입니다. 협심증, 심정지, 쇼크 나와 있는데요. 천천히 뒤쪽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발표해 주시죠. 네, 우리 친구들 정답 틀려도 내리지 말고 끝까지 들고 계셔 주십시오. 정답은 쇼크 또는 충격입니다. 자, 이래서 먼저 동상부터 발표를 해드리면요. 쇼크를 맞춰주신 14번 우리 동명중학교 영은이 동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11번 우리 지유가 동상,
안타깝게 민정이는 탈락이 되겠고요. 탈락이 되겠고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1등이 나왔죠. 동상 여인의 3등 우리 은상은 우리 화원중학교 순영이가 은상 그리고 서진이는 금상 서진이는 금상 내려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1등 정답판 내려주십시오.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영신중학교 1학년 구나영 친구가 영광의 대상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상인데 기쁘게 그죠? 좀 더 액션을 좀 더 풍부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나연 학생.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나연이가 차지를 하고 나머지 친구 여기서 이 문제로 모든 것들이 갈라졌습니다. 저 이제 수상자들 발표를 해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대상을 차지한 나영이는 접속을 끝까지 끊지 말고 우리 1등하고는 인터뷰하는 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접속을 유지를 부탁을 드리겠고 자 수상자들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선물 좀 드리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규는 화면 끈 거 아니지? 그쪽 켜놔야 됩니다. 선물 받고 싶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문화상품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심플하게 여러분들의 열정만 보고 바로 선물들 문화상품권 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음악 한 곡 들으면 우리 친구들 평소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여기서 그냥 쫙 날린다고 생각하고 짧게 그죠? 하지만 이펙트 있게 멋있게 춤추는 친구에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마지막에 화면을 딱 정지해서 잡아주실 거예요. 열정적인 그 친구에게 문화상품권을 한번 안겨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선물 받고 싶은 친구들 흔들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악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댄스 출발합니다. 갑니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흔들어야 돼. 액션이 확실해야 돼. 아, 민성이 좋아요. 시간 5초 4 3 2 1 오케이 좋아요. 먼저 5번 노변중학교 민성이에게 문화상품권 한 장을 먼저 드리고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음악 드리면 마지막 기회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열정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출발합니다. 갑니다.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오케이 좋아서 마지막 화면이 바뀌었구나. 우리 조암중학교 은찬이에게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손에는 우리 감독가님이 뽑았던 가장 그리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함께 해줬던 우리 두 친구 모범 학생 어떻게 보면 명단이 제 손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전에도 치열하게 접전을 펼쳐주셨던 우리 수상자들이 있죠.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친구들 여러분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모범 학생 상을 받는 두 친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손에 있습니다. 발표해드릴게요. 왕성중학교 24번 김수린 모범학생상 받아갑니다. 리액션 크더니 결국 모범학생으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33번 중앙중학교 정호영. 와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2020 안전 볼륨벨 대구광역시 청소년 퀴즈쇼 이제 수상자들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수상자들이 발표해드리면 정말 고생했잖아요. 다 함께 고생하셨는 우리 친구들 뜨겁게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어떻게 보면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좀 하면 훨씬 더 그죠 많은 선물들 그리고 또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몇 명의 친구들만 함께 소수 정예로 그죠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빨리 만나 뵙고 문제풀이도 하고 선물도 왕창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수고했다 축하해. 호영이 저렇게 센스 있잖아. 그러니까 모범 학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상자들 발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 안전 골든벨 대구광역시 청소년 퀴즈쇼 수상자들 소개 드립니다. 네, 2020 안전 골든벨 대구광역시 청소년 퀴즈쇼 수상자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동평중학교 1학년 윤영은 학생, 동상 동변중학교 1학년 신지유 학생, 은상 화원중학교 1학년 박순영 학생, 금상 대서중학교 1학년 이서진 학생, 마지막 대상이죠 영신중학교 1학년 구나연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2020 안전 골든벨 대구광역시 청소년 퀴즈 우리 수상자 5명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오케이. 저리 수상한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끝까지 함께 참여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친구들에게 문화상품권과 그리고 우리 수피아 우리 VIP 초대권이 네. 있죠. 초대권까지 네. 모든 친구들에게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좋아하는군요.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드릴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2020 안전골든벨 대구광역시 청소년 퀴즈쇼 우리 함께한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더 내년에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한 모든 친구들 수고했다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